할렐루야. 큰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3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어둠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억눌려져 있는 그 마음의 비늘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주님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정답이 되어 주시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향기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높으신 예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능력 가지고, 예수 향기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이름 높이면 주의 이름 높이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우리의 방패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소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음 고백합시다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온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에서도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들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죄 많은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페루 아마존 단기 선교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선교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관 부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알맞는 교실들을 세워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이겨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되어서 변화받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각 교육부서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돕는 여러 부서의 봉사자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저희에겐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은혜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은 딱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이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1대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2대 다윗과 그 아들 3대 솔로몬은 모두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는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10대 2라 북쪽이 굉장히 우세해 보이지요. 그러나 남쪽에는 두 지파밖에 없어도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왕들을 배출한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계속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게다가 수도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정통성도 남유다가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지파나 모여 있지만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살을 하고 쿠데타를 하고 그래서 9번이나 정권이 바뀝니다. 게다가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제사를 하라,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만 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한 왕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남유다 3대 왕인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고조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다윗이었고요, 증조할아버지는 솔로몬인 것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1대 왕인 르호보암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남유다 2대 왕인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3대로 아사가 왕이 된 것이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3대 왕인 아사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는 남유다 3대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남유다에 건축이 되는 모든 게 형통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남유다에도 10년 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1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서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세워졌던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 이 세라의 정확한 발음은 제라흐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가 구스의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온 겁니다. 그런데요, 남유다의 아사 왕도 국방력을 잘 갖춰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유다 지파 군사 30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 28만, 도합 58만의 군대가 있었고요. 그들은 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즉 잘 훈련받은 군사들이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아무리 훈련받은 군사 58만이 있다 해도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는 수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게다가 구스에는 병거 300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병거는요, 지금으로 하면 전차부대,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남한에는요, 전차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소련제 242대의 전차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그 전차를 맨몸으로 육탄 방어하던 한 군인의 일기장에는요, 우리에게 전차만 있었어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서 전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K2 전차 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스의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는 남유다의 아사왕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사왕은 스바다 골짜기에 그 전쟁터에 군사들을 쫙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인 역대하 4장 1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절인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구스의 100만 대군을 누가 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러자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의 군대가 이 구스를 추격하는데요. 결국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아사왕의 기도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삶에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아사왕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인데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사 왕도 사실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람은 누구고 또 주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기서 사람이란 남유다의 아사 왕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구스의 백만 대군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주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아사왕과 같은 편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186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북군을 이끌었던 에이브라함 링컨과 또 남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리 장군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전쟁 막사에서 링컨이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그 후에 링컨은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1865년에 남부군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아사왕으로 돌아가서요. 아사왕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이 되고 나서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했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펼쳐도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강단에 서서 저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또 저도 장로입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웃고 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결론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합니다. 직접 얘기하든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든 결론은 다 같았습니다. 근데 간증이란 것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결국 속마음은 다른데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사왕도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래서 그가 했던 종교개혁이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역대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스의 백만 대군 앞에서 아사왕이 했던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15장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재밌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58만 군대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전멸시키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개선 행군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사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역대하 15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과 유다 베냐민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 그분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분을 버리면 너희도 버려진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쟁터에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얻고 이제 막 돌아온 상황인데 그런 그들에게 자만하지 마라.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돼. 이런 내용을요, 2절부터 7절까지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아사 왕의 반응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아사는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다 압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는 아사랴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다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남유다 전 지역에 2차 종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합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또 곳곳마다 독버섯처럼 또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성전에 있는 번제단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경을 새롭게 한 것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경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의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사가 했던 이렇게 2차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같은 단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마아가가 즉 일대 왕인 르호보암의 부인이었는데요. 아세라의 그 아세라 숭배를 아주 열혈적으로 했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할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자리를 아예 패버린 겁니다. 사실 왕이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친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아사왕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만들었던 그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빠버리고 게다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와,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진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후에 2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역대하 16장으로 가면 이 아사 왕이 나이가 많이 드는데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해 왔겠습니까? 야, 너가 유다의 왕이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경험으로 너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의 이 공격은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이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첫 인류를 유혹했던 그 공격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사왕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대하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남유다의 아사왕은 3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은 이름이 바아사예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위쪽은 바아사, 밑에 쪽은 아사. 그런데 이 바아사 왕이요, 라마에다가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딱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요새를 중심으로 나중에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전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이 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내지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가요, 저 북쪽의 강대국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줍니다. 근데 그 뇌물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은과 금, 그리고 왕궁에 있던 은과 금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딜을 하는지 3절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매. 원래 아람은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관계 깨어버리라고, 우리 남유다와 같이 손을 잡읍시다, 우리 아버지들끼리도 예전에 손잡았지 않나요, 다시 우리 손잡읍시다 하면서 뇌물을 주면서 꾀를 지금 쓴 겁니다. 아람왕 벤하닷 입장에서는 많은 은과 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국고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동맹인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라마에다가 요새 만들던 거 다 포기하고 국고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 사이에 남유다는 라마 건축 현장에 갖다 놨던 모든 돌과 나무를 몰래 가져다가 다른 곳에다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사 왕이 전략적으로 머리를 잘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를 크게 책망을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이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백성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학대를 하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자기의 판단과 혈기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즉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아사 왕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6장 12절로 가보실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이 아프면 의원들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죠. 특별히 왕궁에는 왕의 전담 의료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그러나 노년의 아사왕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난 지 2년 후에 그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크게 울려 퍼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스의 백만 대군 앞에서보다 내 마음속에서 더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못하게 없어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좋은 말로 쓰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라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반드시 화가 납니다. 아사왕이 그 구스 백만대군 이기고 난 후에 선지자 아사랴 앞에서는 화를 낼 만한 상황임에도 화를 안 냈잖아요. 오히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나니 앞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감금해버렸는데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우리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인이 앉는 의자가 정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어떤 말을 또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지, 그걸 보면은 주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여기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됐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인의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서 돈을 내고 등을 내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였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내 말이 달려간다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의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백만대군의 군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청지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 왕이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셨을 때에는 그 백만대군 앞에서도 담대했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버럭 화를 내고 선한 이들을 감금시키고 결국 그렇게 쓸쓸하게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이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두 발이 달려가며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주 대신 주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회 주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에녹 수양회가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친교실 파티션 C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양회 참석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자들을 잘 선별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부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앞 길을 건너시거나 또 주차와 출차를 하실 때에 주차 안내부원의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회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안전하게 주차장까지 잘 들어오셔서 유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날 경우에 먼저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고 목회자들이나 또는 주차 안내 부원에게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회 본당과 교육관 2층 그리고 사무실에 칼펫 클리닝이 진행이 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